안녕, 민초입니다. 안녕, 민초입니다. 아우. 정말 인사는 할 때마다 너무 어색하네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어요. 제가 또 오토바이 타다 보니까 오토바이 용품들도 선물을 몇개 받은 게 있는데 같이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선물들도 물론 좋지만 이 영상을 찍는 데에는 바이크 관련된 걸 찍어서 새로운 게 있으면은 이런 게또 있다 알려드리고 사용해보고서 좋으면은 나중에 또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한번 오토바이 관련된 선물들을 같이 언박싱을 해봅시다. 우선 저에게 하는 셀프 생일 선물.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든 실버 바이크 체인 팔찌예요. 간접 홍보용으로 팔에 차고 있겠습니다. 이 팔찌는 지금 잠금 장치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좀잘 풀려가지고 다시 손봐서 새로 만들었어요. 하나하나 수제로 만든 에징의 팔찌입니다. 쇼핑몰에 아직 안 올라가 있는데 곧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게 된다면 만관부. 자, 첫 번째 언박싱 제품은 부츠예요. 바이크 전용 부츠는 아닌데 바이크 탈때 많이 신는 부츠들 중에 한 브랜드입니다. 짠! 닥터마틴 롱부츠를 제가 선물 받았어요. 너무 갖고 싶었던 건데 아주 센스쟁이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1B60이라는 모델명이고 37 사이즈. 짠! 너무 이쁘죠? 어쩜 이렇게 이쁜 롱부츠가. 가죽이 진짜 부드러워. 지퍼가 있어서 언제든지 편하게 신고 벗을 수가 있죠. 바이크 탈때 너무 이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선물은 옷이에요. 이거는 에뛰드옷에서 나온 겨울 라이딩 자켓입니다. 시즌 오프를 하신 분도 계시지만 저처럼 겨울에도 바이크를 포기할 수 없는 분들이 있죠. 아주 가볍고 따스운 느낌? 방수래요, 방수. 방수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데? 키보드에 물 들어갔어. 방수 능력? 통과. 이거는 디자인이 이쁘더라고요. 멀리서 봐야 돼. 조금 깜깜해서 디테일이 잘안 보이는데? 볼트가 있던데. 패킷이 진짜 많아요. 패킷 안에도 이렇게 기모 원단으로 돼 있어가지고 손이 시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겨울에도 스타일을 포기할 수 없는 클래식 라이더들에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자켓이네요. 겨울에 여기에다가 열선조끼 하나면은 잘 버틸 수 있겠는데? 다음 선물은 오토바이 용품은 아니지만 이뻐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어요. 마르니 머플러입니다. 밑에 마치 레깅 머리. 색감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클라클라봐. 어떻게 하는 거야? 마르니. 귀여운 목도리도 이렇게 선물 받았답니다. 너무 이뻐가지고 이건 오토바이 탈때할 수가 없어요. 잘 쓰겠습니다. 지금 신발이랑 의류 소개를 했는데 이미 다 뜯어서 사용하던 거라서 언박싱은 아니죠. 언박싱 한 애들을 소개했는데 이거는 진짜 언박싱을 같이 할 거예요. 오늘 도착한 따끈따끈한 아이기 때문에. 짠! 이거랑 어딘가 심상치 않은 박스. 레트로보 로고가 있습니다. 헬멧 브랜드인데 의류도 팔고 여러 가지 라이딩 용품들을 팝니다. 와우. 레트로버. 제가 트라이앰프를 타가지고 또 이렇게 센스 있게 유니언즈 헬멧이에요. 제품 사양을 좀 봤는데 이게 카본 헬멧이에요. 카본. 엄청 가벼워. 900g밖에 안 한대요. 레트로버는 라인업이 세 종류가 있어요. 풀페이스 스미스, 오픈페이스는 두 종류. 오리지널이랑 리틀벤. 제가 영상에서 자주 쓰는 까만색 헬멧. 그거는 레트로버 리틀벤이에요. 근데 이거는 오리지널 헬멧입니다. 리틀벤은 조금 소두핏이어가지고 이것보다 사이즈가 조금 작아요. 사이즈는 스몰이고 안에 내피도 스몰이에요. 근데 너무 작아 보이는데? 머리가 컸나? 늘어나! 리틀벤만 쓰다가 이 헬멧을 쓰니까 상당히
머리가 커 보이네요. 역시 세일맷은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어. 파우치에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선바이저. 그리고 고글 밴드예요. 기존에 쓰던 고글을 좀 분해를 해서. 보이세요? 엄청 쓴 거? 이제 보내줄 때가 됐다. 이거는 완전 구형 밴드예요. 구형은 밴드가 교체가 안 됩니다. 얘는 잘라줘야 돼요. 미련 없이. 짱짱해, 짱짱해. 지금 나오는 밴드는 다 이렇게 벨크로 타입으로 나오더라고요. 같은 고글이지만 밴드를 여러 종류를 사서 갈아 끼울 수가 있는 거죠. 짠! 새 고글로 재탄생. 이 선바이저를 한번 달아볼까요? 골드로. 골드, 실버. 얘는 골드가 나은 것 같아요. 세 개 다 골드로 바꿨습니다. 가운데부터 끼세요. 먼저 껴야지 중심이 잘 잡혀서. 이거 하나 달았다고 또 느낌이 다르죠. 헬멧이 흰색에 골드라인인데 밴드가 체크가 들어가니까 조금 언밸런스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고글을 흰색으로 장만을 해야 되나? 스몰이긴 하지만 아직 새 거라서 높이가 너무 빵빵해. 좀 죽어야지 편하게 잘 맞을 것 같아요. 헬멧을 벗고 보관할 때 이렇게 그냥 놓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보다는 밴드를 내려서 이렇게 보관하는 게 훨씬 좋아요. 고글을 위에 올려놓으면 밴드가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저는 고글을 위에 놓는 걸 습관을 들여버려가지고 정말 많이 늘어났답니다. 쭈글쭈글. 여러분은 꼭 이렇게 고글을 내려놓고 보관하셔서 저 같은 일이 없으시길. 오리지널 핏이랑 비교해보시라고 제가 사용 중 리틀 변화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소두 핏이에요, 소두 핏. 아! 꾸꾸가 또 손 가져갔네. 얘는 오리지널 라인,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리틀 밴. 얘는 조금 플랫한 느낌으로 떨어지고 얘는 살짝 이렇게 곡선이 좀 더 심합니다. 두 개 헬멧을 고민하고 계시다면은 옆장구가 있으신 분들은 이 오리지널, 옆장구가 없고 슬림한 걸 쓰고 싶다 하면 리틀 밴. 확실히 조금 더 리틀 밴이 슬림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도 가장 좋은 거는 가까운 매장에 가셔서 써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무리 추천받다 한들 헬멧은 써보고 구매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계속 레트로 브랜드만 말하니까 되게 광고 같은데 광고 아닙니다.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발인이 입문 시절부터 썼던 헬멧이 바로 이 리틀밴이란 걸. 좋은 선물들도 받았으니 한 바퀴 돌고 와야겠죠? 배고픈데 붕어빵이나 먹을까? 붕어빵 너무 먹고 싶은데? 찾기가 힘들어요. 파는 데가 없어. 우선 좀 챙겨 입고 나가볼게요.